오늘 오신 사례자님은 아까 오신 분들하고 패밀리잖아. 이렇게 같이 오셨잖아. 네. 근데 그 안에 온탕, 냉탕, 중탕이 다 있네. 그렇습니까? 처음 오셨던 분이 중탕이고 두 번째 오신 분은 온탕이야. 아. 근데 우리 엄마는 지금 냉탕이다. 너무 극과 극이다. 우선 얼굴 마주 대했을 때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속이 많이 썩어. 네. 마음도 아파야 되고. 네. 근데 그게 가정사야. 남편이 있기는 합니다. 네. 있기는 하는데 너미야. 너미고 오히려 남편으로 인해서 속도 많이 답답하고 속도 썩어야 되고 그늘도 져야 되고 그런데 이게 남편만 남편이 아니라 자식도 네. 나한테는 내가 근심거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 보이는데 아들 딸 중에 누구 그렇게 근심거리야? 엄마한테 자식으로는 딸이요. 딸. 딸이 몇 살? 14살이요. 14살. 그리고 남편은 사주가 어떻게? 몇 살이지? 80년 10월 4일 음력으로 8월 26일이야. 네. 그리고 엄마는? 81년 이름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네. 1월 14일이야. 음력이야. 남편이 경신생 8월이에요. 네. 이 사람 믿고 가정 꾸리기 어려워요. 한량기가 많아요. 폼생 폼사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엄마가 지금까지 사시면서 그렇게 마음 놓고 살 날이 얼마나 있었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아닌 가장 역할을 하시면서 이 남편하고 사셔야 되고 근데 그것만이라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이 양반이 도화살을 끼고 화계가 끼다 보니까 기집 좋아하실 거예요. 유흥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함부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내가 생각할 때 엄마가 지금쯤이면 지금 가정사가 완전히 깨지기 직전이거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쯤이면 엄마가 짐작컨대 알고 계시는 것도 좀 있지 않을까? 네, 있습니다. 아, 여자 알고 문제. 있는 게 있죠. 네. 있죠. 네. 근데 그게 처음이에요. 처음이라면 오래됐을 건데 엄마가 아는 게 처음이라면 알아요? 확실히 알아요? 네, 알아요. 오래됐어요. 지금 진짜 남편한테 여자 있는 거 알아요? 알아요. 4, 5년 된 거 알아요. 아, 진짜로 알지? 그럼 네. 내 편하게 얘기한다. 네. 아니 근데 4, 5년씩 됐는데 왜 이혼은 안 했잖아. 이혼 안 한 건데.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아주 어려서. 살 거예요, 말 거예요? 아니요. 이혼할 거예요, 저는. 이혼할 거야? 네. 그럼 내 편하게 얘기할게. 네. 잡놈이야, 씨발놈이. 이놈이. 이놈 잡놈이야. 지가 돈 벌면은 너한테 갖다 줄 일도 없어요. 지가 잘 나가도. 맞아요. 지가 잘 나가도 네가 징징거리고 새끼들이 턱받치고 있으니까 찔끔. 응? 지 벌어서 지 치장하고 지 인심 쓰고 지 쓰기 바빠요. 네. 그런 놈이 너한테 고마움도 없어. 고마움도 없고 정말 미안한데 안중에 요만큼도 없어. 애를 낳아준 여자도 가끔 잊어버려. 그 존재 자체도 가끔 잊어버려. 애를 낳아줬다라는 그 존재 자체도 잊어버려. 보통은 조강지처 하고 그래도 내가 사랑은 딴 여자한테 하더라도 애를 낳아줬던 여자의 그 사실만큼은 잊지 않는데 이 새끼는 그것도 아니야.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 죄송하지만 시어머니 얘 낳고 어떻게 미역국 드셨나 싶어요. 응? 총각 때부터 어머니도 속 좀 썩으셨을 거예요. 왜 이런 놈 만나서 갔냐? 미쳤지. 내가 그날 미쳤다고 빤스는 벗어가지고 팔자 조졌죠.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양반은 경제적으로도 폼생폼사고 돈이 있으면 뭐 할 거야. 지 밑닥거리 하기도 바쁘고. 그리고 얘가 또 뭐든지 애기 같아요. 잘한 거는 내 탓이오. 못한 것은 너의 탓이야. 아, 네. 그러니 정신연령적으로도 살면서 참 답답하고 말 안 통하는 일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잡놈은 잡놈이라 하더라도 엄마가 그러면 왜 이런 놈 만났냐. 신유생이 정월에 나셨어요. 그것도 14일 날. 그렇기 때문에 엄마 자체에 고란살이 들고 과속살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좋은 분 만났으면 명이 짧았을 거고 잡놈을 만나기 때문에 이혼수가 닥치는 건데 아.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그러려니 저러려니 엄마가 알고 돕고 살 수도 있어. 왜? 엄마가 생활 능력은 강하실 분이에요. 아. 응, 사주팔자 더럽게 타고났는데 죽지 않으려면 생활 능력이라도 강하지. 아. 어, 내 사고난 그 유년 시절에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다고 못 살지도 않았어요. 친정에 그냥 평범하셨던 친정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 엄마가 내가 스무 살 이후에 나오면서부터는 사회생활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네. 성인이 돼서부터는 인간사에 덕이 없고 어디 가나 내 한 사람 두기가 어려워요. 마음에 맞는 사람 한 사람 두기가 어려워요. 여자가 됐던 남자가 됐던 그러니 엄마가 재혼을 하신다고 볼 것 같으면 조금 나이를 한참 더 가셔야 돼요. 아. 50한 초반 중반쯤 돼서 재혼을 하시는 게 맞고요. 아. 지금 엄마가 알고 계세요. 이 새끼 여자 생긴 거 4, 5년 정도 돼 보이는데 4, 5년 전부터 엄마는 증거 갖고 계시죠? 네, 아시죠? 아시는데 왜 이혼을 안 했냐? 자식 때문에 이혼을 안 했 다고 했어요. 그런데 네. 올해는 천하 없어도 가정이 깨져 나갑니다. 아. 올해 내년부터 올해 내년 이 상간에는 아무리 미루고 버티고 지랄 연병을 떨어도 두 분 사이는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이름만의 틀조차도 없어져야 한다라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혼을 안 할 때는 지금 엄마 이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 새끼도 네. 이혼하고 싶어 하는데 이혼 안 하는 게 뭐 때문에 안 할까? 돈 때문에 안 할까? 위자료? 경제적인 거? 위자료도 조금은 있지만 아이들이 걸리니까 아직까지는 네. 아니야 이제는 아이들도 아니야 이제는 아이들도 아니야 둘 다 어떻게 하셨지? 이젠 둘 다 아이들도 아니야 그거는 맞아요. 4년 전 얘기야 네 맞아요 그건 4년 전 얘기고 네. 지금은 이제 아이로서 버티기에는 너무 정내미가 다 떨어져서 이젠 아이들도 아니야 돈이야 돈 맞지? 맞아요. 돈인데 엄마 증거 다 갖고 있잖아. 왜 이러고 있어? 재판으로 가요. 이 사람, 이 남편이라는 이 개새끼는 올해 법정 소송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형살이 들어있고 삼재가 들어있어요. 형살과 삼재가 들어있는 형국이라 이 사람은 재판이거나 관제로 풀 것 같으면 이길 승산이 적어요. 엄마가 완승할 수 있어요. 바람났는데 증거까지 갖고 있다며. 게다가 올해 운기도 최악이야. 그리고 이 새끼는 올해 돈이 나가야 되는 수예요. 그리고 너가 만약에 봐준다고 해도 그 돈이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고 어디 가서 노름질이나 여자 미꾸냥으로 들어갈 돈이지? 악착같이 엄마가 그래도 마지막에 내가 가장원 깨트리더라도 새끼를 위한다면은 얼마라도 찾아와서 새끼하고 사세요. 법정 소송 가시면 무조건 이깁니다. 올해 내년으로 이렇게 접어둘 것 같으면 올해 내년 안에는 내가 분명히 깨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네. 그게 내년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음력으로 3, 4월이면은 공판 나고 끝나요. 판결 다 집니다. 지금부터 시작했을 때. 그러니 6개월이 안 가서 결론 지어질 일인데 6개월도 길다 하지마. 지난 4년 참은 걸 생각해봐.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걸 생각해봐. 소송 걸고 재판 싸움 하세요. 변호사 선임하시고 네. 무조건 엄마가 이깁니다. 완판 이겨요. 운기를 받으라도 엄마는 삼재가 벗어나고 올해는 신유생 닭대기 때문에 원진살은 있지만 정월생이라 8월 이후부터 음력으로 지금 이 시기예요. 8월 이후부터는 이제 그러한 것도 완화되는 시기예요. 완화되는 시기고 신유가 올해부터는 내가 돈줄이 조금씩 열려야 돼요. 금전이 조금씩 그래도 어디서 나오더라도 그치 나와요. 나오지 나와요. 야, 그런 얘기 크게 해 나옵니다 우연치 않게 어떻게 하면 어디서, 나옵니다 조금씩 나와요. 나와요 내년까지도 금전줄은 조금씩 나와요. 너는 돈 들어오라는 수고 이 새끼는 망해 뒤지라는 수예요. 그러니까 붙으면 네가 이겨 네가 이깁니다. 그리고 남자 믿지 마세요. 재혼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따님이 이 개새끼 이 서방은 서방이라 그러더라도 이 지금 딸 때문에도 엄마가 마음 끓이고 속상해야 되는데 다시 묻습니다. 이 딸이 지금 올해 나이가 14살이라 그랬어요. 네. 14살일 것 같으면은 이 아이가 사주상의 기운으로 봐서는 내가 부모를 갈라놔야 된다? 뭐 이런 것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주를 볼 때 느껴지지 않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아이 낳고 나서 3년이 지나서 얘가 4살이 되거나 5살이 되면서부터는 부부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서 점점 그게 깊어가는 꼴이에요. 네,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기가 낳던 그 시점을 좌우로 한 2년, 1년 이렇게 둘러보면 그 안에 상문이 집안에 있었을 거예요. 상문이. 네, 있었어요. 상문 할아버지. 누군데? 친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아기 낳기 얼마나 큰... 낳고 저 아니면 낳
낳고 나서야 전. 낳기 2년 전. 낳기 2년 전. 네. 낳기 2년 전. 낳기 2년 전에 이미 상문이 할아버지 상이 들어와 있는 거죠. 네. 할아버지 상이 들어와 있는데 봐봐. 내가 횟수로 2년이라 하더라도 한 네. 1년 남짓이에요. 그런데 네. 낳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임신한 거잖아. 네, 그치, 그렇죠. 임신은. 맞아요. 그래서 상문과 삼신이 맞닥뜨려 있어요. 항상 영상에서 얘기를 하지만 아. 상문과 삼신은 극과 극을 달하기 때문에 상문과 삼신은 흑과 백이야. 융화가 아.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만났을 때는 상문이 이겨요. 그러니 아. 삼신이 아이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몸에 지병을 갖고 있거나 불구가 된다거나 정신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아. 혹시 따님한테 그러한 징후는 없습니까? 지금 귀 고막이 안 좋아요. 안 좋아. 언제부터? 7세 때부터. 7세 때부터 그래. 네. 7세 때부터 이게 원래 타고난 병이 그때 내가 알아가는 거죠. 7세 아. 때 알아간 거죠. 7세 때 알아간 거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딸은 표적을 안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아이들이 10살 이내에 14살 이내에는 스스로 사주팔자를 풀어먹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일부 그 기운을 덜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문이 들이었기 때문에 이 집안에 부부 간의 갈등이 유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아이가 엄마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많고 엄마만 보면은 천불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이래요. 그 할아버지가 혹시 시댁의 할아버지는 아니신가요? 맞아요. 그쵸? 시댁이. 그래서 시조상을 안고 있는 아이기 때문에 너하고 척을 자꾸 들고 있어요. 척을 지고 있고 그 할아버지의 내막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개팍하신 분이었을 거예요. 살아생전에. 맞아요. 소름 돋아요 지금. 지밖에 모르는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아이한테 지금 기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밖에 몰라요. 애 자체도. 맞아요. 그러면서도 지 새끼, 아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셨던 양반이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지 아범은 되게 좋아할 거야. 아빠가 네. 그러니까 아기가 아빠를 엄청 좋아해. 완전히.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게 지가 기억하는 4살 5살부터 지금 네. 그때부터 유발돼서 부부관계의 문제가 유발이 되기 시작을 했을 텐데 네. 그 매 순간순간마다 아빠가 화가 나고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린아이 4살 5살짜리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네. 네가 문제인 거야. 엄마 때문이야. 다 너의 문제야. 왜? 아이 기준에선 난 아빠가 좋은데 아빠가 화가 나서 집 나가버리거든. 에이. 아빠가 막 열불 쳐내고 아빠 화가 나니까 나는 아빠랑 재밌게 놀고 싶은데 아빠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엄마거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나도 모르게 이유 불문하고 철 모르는 그 마음이 쌓이고 쌓이고 캐캐이 쌓였어요. 캐캐이 쌓였는데 이제 14살이라고 하지만 4년 전부터 지금 가정은 깨져있는 상태잖아요. 네, 네. 10살짜리가 받아들이기에 아빠가 집 나간 이유도 집 나간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치, 집에 없지. 네. 집 나간 이유도 엄마 때문인 거야. 엄마가 미워 죽겠는 거야. 엄마가 미워 죽겠는데 이 아이는 자기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자, 태어날 때부터 아이는 상문살을 안고 났기 때문에 분명히 네. 몸에 표적이 있을 거다. 네. 어딘가 몸이 건강상의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있을 거다. 네. 근데 그 양반이 혹시 시댁이 아니었냐? 시댁이라 그랬죠. 네, 네. 근데 그 시댁 양반이 너무 지밖에 모르고 너무 옹졸한 양반이면서도 아들을 아들을 하는 그런 맞아요. 이상한 양반이야. 그런 기운이 그대로 이 4살짜리, 5살짜리, 7살짜리 딸내미가 커나가면서 그대로 약간의 빙의 증상이 있는 겁니다. 약간이 아니라 사실은 엄마 놀랄까봐 약간이라 그랬는데 빙의 아닌 빙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엄마 그러면은 아주 눈을 부라리고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아빠가 너한테 하대하듯이 아이도 가정부 대하듯이 심부름꾼 대하듯이 딱 그 정도의 존재감이야. 엄마라는 사람이. 엄마 애착 이런 거 스스로가 거부합니다. 그러니 엄마는 다가갈수록 챙겨줄수록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에, 에. 아프시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이고 우리 아빠를 바라보면 애기 입장에서는 아빠가 좋지만 애기한테 머물러 있는 영가 입장에서 보면은 내 자손이야. 아 근데 내 자손이 집 놔두고 딴 데 나가는데 네가 이뻐라 보일 리가 없죠. 결론 이혼은 하십시오. 네. 이혼은 하시는데 스무스하게 필요 없습니다. 너가 네. 이기는 수니까 무조건 재판 걸어서 이혼하십시오. 길게도 안 갑니다. 길게 갈 수도 없어요. 무조건 네가 완판 이깁니다. 그래서 네. 한 푼이라도 더 뜯어오십시오. 한 푼이라도 더 뜯어오고 아이 엄마 아이 버리라는 소리 못하겠어. 이 아빠가 못 키웁니다.
그건 알아요. 정말 천덕꾸러기 됩니다. 그러니 아이를 데리고는 와야겠는데 이 아이가 엄마하고 가시도쳐서 엄마를 밀어내는 형국이잖아. 요거는 그 양반 천도제라도 지내면서 영가 기운을 좀 걷어내셔야지 따님하고 사이도 좋아지실 거고요. 네네. 그리고 아이가 밖으로 돌 거예요, 지금. 네. 밖으로 돌다가 자칫 사고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관제성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년 네. 안에. 네. 그러니까 그런 일 없도록이라도 우선 네. 그 할아버지 영가 천도는 분명히 해주시고 넘어가셔야지 아이가 공부나 학업이나 있는 자리에 마음을 두실 거고 네. 그리고 아빠한테 보낼 수가 없어. 이혼은 하더라도 양육권 이런 걸 줄 수가 없어. 이 새끼 못 길러. 어디 내다 버리기 딱 일수예요. 응? 그러니까 엄마가 끼고 가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 할아버지 천도제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판하십시오. 이길 겁니다. 네. 그리고 엄마 요즘에 돈 들어오실 거예요. 자꾸 생각지 않게. 네. 돈이 찔끔 열리고 찔끔 맞아요. 워낙에 내가 없어서 그렇지 찔끔 열리고 찔끔 열리고 찔끔 열리고 이럴 거거든. 맞아요. 나한테는 돈 들어오라는 소리 하니까 그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엄마 이깁니다. 엄마 화이팅 해.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해요. 네. 감사합니다.